云남 최북단의 고원지대 더친. 목적지로 향할수록 길도 길가의 풍경도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의 한 어느 끝자락에 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산 위쪽으로 쭉 가게 되면 아마 티벳이 나온다 하는데 어떠한 그림들이 나올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해발은 이미 3000m가 넘었고 저희를 태운 자동차도 숨을 헐떡입니다. 그렇게 얼마나 달렸을까요? 길 옆으로 생각지 못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난창강, 중국 칭하이성의 탕구라 산맥에서 발원해 윈난성을 지난 후 라오스로 들어가 메콩강이라 불리는 강입니다. 그렇게 중국을 빠져나가는 동안 강은 내내 이렇게 거칠게 흘러가는데요. 깊은 협곡으로 많은 양의 물이 흐르기 때문이랍니다. 이 흐르는 물하고 이런 파도에 이런 유용에 압도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강가에 주인 없이 오토바이 한 대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의 머리가 향한 곳에 길이 하나 나 있습니다. 100m에 이르는 계곡 사이를 연결한 긴 쇠줄. 계곡 곳곳에 흩어져 사는 더친 주역 주민들이 강을 건너다닐 때 사용하는 줄인데요. 사람들은 이 줄에 자전거도 오토바이도 돼지도 싣고 함께 건너 다닙니다. 얘기만 들어선 상상이 잘 되지 않는데 마침 사람 한 명이 지나갑니다. 여기 放那个是你是住在这里吗？是的。 강 건너에 사는 주민입니다. 从哪里过来呀？ 집에 초대해달라는 저의 부탁을 장추 씨가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집까지 가는 길입니다. 과연 이 성난 급류를 무사히 건널 수 있을까요? 잠시 후 드디어 영광스러운 첫 시승의 순간입니다. 빨아들일 듯 굽이치는 너울. 속도도 굉장합니다. 줄에 매달려 급류를 가르는 기분, 한마디로 이겁니다. 10년 감수했죠. 혹시 또 이게 상당히 거친 물살이라 긴장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무사히 넘어와가지고 좋았습니다. 흥분한 나머지 꼬마 숙녀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장추 씨의 딸입니다. 有没有看过 한국人? 他们是 한국人 第一次看到吧? 在电视里面有没有看到? 电视也没看到，TBS도 못 봤대요. 외딴 계곡 마을의 소녀에게선 꾸밈이나 가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작은 나무 대문 집이 장추 씨네 세 식구가 사는 보금자리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집이 생각보다 넓고 아늑합니다. 마당이 되게 넓다. 你好，你也坐这个回来上来过来的吗？嗯。啊，那来到这边走路过来啊？嗯。啊，一般都从马尔的时候，你从这里过来，我就가지고
이거 타고 올라오셨대요. 조금 위험해. 以前跟小孩子还有奶奶他们那个夹过石，不小心的话石也夹住，不小心的话还有那边石头上磕着那种。 하지만 이 계곡 마을에서의 삶엔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다는 장추 씨 가족. 도시의 편리에 익숙해진 저에게도 이곳은 불편함을 넘어서는 그 무엇이 있어 보였습니다. 딸 짜시조마의 안내로 지붕 위로 올라가 봤습니다. 탁 트인 전망이 아주 일품입니다. 저희들이 저쪽에서 이리 넘어왔는데요. 사실 쉽지 않은 여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해냈습니다. 이번엔 장추 씨가 저를 마당 뒤편으로 안내합니다. 자랑 좀 할 게 있다는군요. 사람이 없어도 혼자서 저절로 곡식을 가는 무인 방앗간입니다. 게다가 방앗은 우리도 이젠 박물관에나 가야 볼 수 있는 재래식 맷돌. 윈난에서 이걸 보게 되다니 참 신기합니다. 거의 미숫가루 같으네요. 무인방아의 비밀은 바로 이 물레방아에 있었습니다. 난창강은 힘차게 흐르며 낙차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은 그 힘을 이용해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이게 물레방아 같은 그런 개념으로 물이 흘러내려올 때 그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리고 돌리면 그 위에다 돌을 얹어갖고 돌을 이제 갈아내는 거죠. 난창강의 선물은 또 있습니다. 상수도 없는 계곡 마을에 식수원이 되어줍니다. 이 높은 산에서 내려온 거라서 그런지 물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난창강 세 식구와 보낸 짧았지만 행복했던 시간을 뒤로 하고 이제 저는 더 깊은 협곡을 찾아갑니다. 그곳은 시작부터 마음의 준비가 단단히 필요한 곳. 오르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느낌마저 듭니다. 중국의 차와 티베트의 말을 주고받던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교역로로 꼽히는 차마고도입니다. 이미 현대화된 도로가 옛길을 덮고 있는 다른 지역과 달리 덫인 일대의 차마고도는 아직도 그 원형이 보존된 채로 마을과 마을을 잇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길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런 동물들의 배설물이 그대로 돼 있네요. 가축들을 많이 몰고 다니나 봐요. 다 말랐습니다. 수천 미터에 이르는 험준한 산맥들이 사방을 가로막고 있는 깊은 협곡. 옛 중국인들은 외부와의 소통을 위해 이 깊은 협곡 산비탈에 아슬아슬 길을 내며 산 너머의 외부 세계, 즉 바깥 세상과 통하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길의 주역들처럼 저도 이번 여행을 마치면 제가 개척한 저만의 길 위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고비 고비마다 계곡 계곡마다 제일 높은 봉우리를 지나면은 또 과연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절경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살아있는 참아고도를 따라가다 보면 사람들이 수없이 오르려 했으나 오를 수 없었던 산. 그래서 옛 티베트인들에게 신이 된 산에 닿게 됩니다. 와, 멋있다. 바람이 읽어준다는 티베트 불경이 새겨진 타르초. 그 사이로 보이는 신비의 설산. 해발 6,700m, 인난 최고봉의 산, 메일리쉐산입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 영혼의 시간 속을 걷는 것 같은 널따란 품. 산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모두를 보듬습니다.